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문에서 정치적으로는 영수회담과 양당 대표회담도 제안을 했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전략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이 경기 침체기에 우리 국가가 투자해야 된다. 지금 대전환의 시대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경기가 매우 침체에 있으니까 국가가 투자해야 된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재생에너지의 부족으로 수출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국내 투자를 약속했던 외국 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리백의 보편화, 탄소 국경세의 시행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방 소멸, 지방 공동화를 신산업과 신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바람농사, 햇빛농사, 풍력, 태양광, 전기를 만들어서 팔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깔면 지방에 방치된 산골짜기, 버려진 해안가에서 바람농사꾼과 햇빛농사꾼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문안 외에 지금 추가로 한 말이 있었는데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넣어서 이재명 대표가 했느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로 상징되는 산업화 고속도로를 놓아서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냈고, 김대중 대통령이 광대역 통신망으로 상징되는 정보화 고속도로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정보화 산업에 물꼬를 터서 선진화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은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에 기반해서 송전망을 확충시키고 재생에너지의 전체적 기반을 확충시키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나와 있는 연설문하고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네. 나와 있는 연설문에 이재명 대표가 추가적으로 산업화 고속도로하고 정보화 고속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 2021년 10월에 발표돼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의 핵심 공약이고, 지금 이재명 2기 체제의 대표 정책이라 할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그 핵심 내용은 재생에너지의 국가적 투자, 그리고 그것을 지방 공동화를 메워나가고, 지방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을 유치를 이끌어내는 사업, 이런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 원저작자가 전상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29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에 전상훈 TV가 개국을 2021년 7월 27일에 했는데 제3회 방송에서 전상훈 TV에서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부화 고속도로, 그리고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 제안을 제가 했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공약 그리고 대통령 낙선 이후에도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 특히 2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대표 정책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전상훈 TV가 그런 일을 했던 방송이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한 1,500명, 2,000명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부화 고속도로,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 이 저작권, 원저작자가 전상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너무 제야에 묻혀 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쓸모없는 정치평론이나 하고 있는 걸로 사람들이 너무 알로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기 체제의 슬로건으로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남아있는 임기의 대통령 후보 전까지의 당대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SWOT 분석이라고 하죠. 위험 요소로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 들쉬어진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4개의 재판 가운데서 2개 정도는 9월과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리스크가 예상이 된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비를 우리가 어떤 마음에 대비를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다만 당내 분란의 요지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전면적으로 맞서는 반명 세력의 출몰, 조직화 그리고 집단적인 저항은 이번 전당대회 물론 이번 총선의 개혁공천을 내걸고서 이재명의 책임 정치, 책임 공천으로 인해서 당내 분란 요소는 상당 부분 이번에 확실하게 90% 이상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전당대회 득표, 최종 득표에서 대의원 득표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는 90% 이상 지지를 얻었는데 반해 대의원 득표에서 75%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의 현역 정치인들과 정치 지도부들, 지역 지방 지도부까지 포함해서 아직도 상당히 이재명에 대한 불신의 입장을 갖고 있는 반명의 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이 당내에서 20% 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원 기준으로는 10% 이내인데 대의원 기준, 대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간부이고 지방의원,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등등등등등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대의원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당히 반명 입장이 당원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려져 있는 2024년 하반기에 정치 전선에서 제1번 전선은 해병특검 법안이 다시 제1번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로 대표회담에 응하고 해병특검을 이재명 대표하고 합의하게 되면 한동훈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하고 전면전을 벌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한동훈 이 윤석열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우리는 구경을 잘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신지호 등의 전략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단물은 다 뽑아내서 즉 당대표에 당선은 되었는데
윤석열하고는 위험한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해병 특검을 이재명과 우리 민주당, 민주진보 진영이 제기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굴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은 당대표의 자리를 지키게 되겠죠. 윤석열의 꼬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가 윤석열 편에 확실하게 서서 200석, 108석을 확실히 지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제기하는 해병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각종 현안들이 다 지금의 윤석열의 거부권에 부닥치듯이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한동훈이가 대권 가도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즉 한동훈이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이라는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은 한동훈의 제1번 공약을 스스로 싹 식은하고 비겁하게 윤석열을 20년 후배 검사로 모셨던 쫄병답게 다시 쫄병의 모드로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한동훈 쫄보에 대해서 저런 놈이 어떻게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권주자가 될 거냐라고 한동훈이가 에 대한 지지 철회가 이어질 거라는 점, 대권 가도에서 사실상 명이 다하게 될 거라는 점, 그 점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민주당 당내 세력에서 이재명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 100%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의 조선노동당이면 모를까. 100% 정당은 없는 겁니다. 10% 20%의 반대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네들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에서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되겠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정당에서 민주정당, 대중정당, 국민정당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99.9% 이재명의 당을 만들지 못해서 다 안달이란 말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궁금할 일이 아니죠. 대중정당에서는 늘 있는 일이니까 그게 뭘 궁금하겠어요. 대중정당은 그냥 대충 7-3쯤 됩니다. 당권주자에게 대한 지지가 7, 비,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한 3. 이게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보셨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쪽으로 미는데 한동훈이가 63%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 백만 명, 이백만 명 정당에서 백만 명, 이백만 명의 대중정당에서는 당권주자가 7, 8쯤 먹으면은 당권주자 아씨 뭐 하여튼 나는 뭐 준 것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하여튼 나는 이재명이 싫어 이런 사람이 한 2, 3 정도는 있다. 그거는 그냥 현실로 인정하면 됩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당도 지금 99.9%의 지지율로 당 대표로 재선을 했는데요. 그거는 당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국 혁신당도 정의당처럼 연륜이 쌓이고 진보정당으로 연조가 쌓이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가 내가 10년 정도는 지금 나이가 60이니까 10년 정도는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10년, 2년 임기의 당대표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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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갈 때 조국 혁신당 당대표가 매번 할 때마다 지지율이 99.9%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조직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면은 그 내에서
일정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상식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은 편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25%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25% 대의원이 있는 것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한테 그러잖아. 윤석열 지지자가 아직도 25%나 있네. 아이고, 많다. 아이고. 네. 세계 인구가 79억 5,100만 명입니까? 80억이네. 와. 다름이 기본이고 같음이 예외다.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인류 80억 가운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안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개체는 다 다른 개체예요. 정당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주제를 놓고 투표를 하자고 하니까 1번, 2번 객관식을 놓고 투표를 하자고 하니까 뭐 9대 1, 90% 대 10%, 80% 대 20% 나오지만 주관식으로 질문하면은 백화제방이죠. 네, 백화제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분열 상황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고, 게다가 정봉주라는 화약고를 민주당의 당원들이 집단지성으로 현명하게 딱 시한폭탄을 제거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홀가분하게 본인 주도하에서, 본인 책임하에서 새로 임명된 최고위원들과 기존 당 업무를 계속해왔던 박찬대 원내대표 체제하고 궁합을 맞추어가지고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조가 좀 쌓였어요. 네, 쌓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잘 못하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할 수밖에 없고 응원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제가 혁신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데 민주당 당원 중에서 혁신당 응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내가 민주당을 지지해 주니까 민주당도 혁신당을 지지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지지하는 건 내가 지지하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정치 협상을 해야 될 일인 거지. 지금 제일 큰 현안이 뭡니까? 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열석으로 만드는 거. 그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거의 합의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금방 나올 겁니다. 8월 달 안에 이재명 조국 양당 대표 회담이 되겠죠. 회담에서 그거 합의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혁신당 원내대표 합의안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혁신당 당원 여러분, 혁신당 지지자 여러분, 12석의 명량대첩에 나왔던 이순신의 12척, 조국 혁신당 12척, 그것도 제가 만들어낸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워딩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조만간 이재명 조국의 공식 회동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발표될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면은 박수 쳐주세요. 혁신당 교섭단체 승인해주면은 박수 쳐주세요.